안녕하세요, 설치님 여러분.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려견 보호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우리 아이들의 입냄새입니다. 사실 뭐 저도 좀 부끄럽지만 세상이의 유일한 단점, 바로 입냄새거든요. 저 은근히 열심히 칫솔질을 해주거든요. 양치해주는데 세상이 같은 경우엔 처음에 데리고 올 때부터 상당히 심했었어요. 치과 치료도 좀 받았고 지금 이빨이 강냉이가 많이 털렸어요. 잇몸 자체도 안 좋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양치를 잘 해줘도 그 노량진 수산시장 냄새가 나서 저희가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구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 옆에 있는 수의사는 누구냐? 저의 수제자인데 내가 더 많이 물어봐요. 수의학계의 여예스더 최민경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의 최민경 수의사입니다. 오늘 이제 설쌤과 함께 입냄새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오늘도 광고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좋은 걸 만들었고, 그걸 또 가만히 저만 품고 있을 순 없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드리면 좋으니까 오늘도 저희 제품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 구찌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입냄새, 이게 양치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입냄새의 원인은 무엇인지? 가장 큰 원인은 세균 때문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 입 안에 세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나 침 속에 있는 당, 단백질 이런 성분들이랑 결합해서 치태, 그 플라크라고도 하죠. 그쵸. 그걸 형성을 해요. 치태가 이제 손톱으로 긁으면 나오는 그 약간 필름 같은 거. 치석은 그게 딱딱해져서 돌처럼 된 게 치석입니다. 근데 우리 입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 세균들이 그걸 먹고 살면서 이제 합쳐지면서 치태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 안에서 치태가 이미 생기면 거기서 계속 세균들이 번식을 하면서 이제 그 황화물이라고 하는 우리 그치. 그 음식물 썩은 냄새, 그 냄새를 노량진 수산시장 냄새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황화물이 나오기 때문에 구취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치약으로 양치하는 거. 치약으로 양치하는 거. 양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주고, 그렇게 되면 굶어죽이는 거죠.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줘서 세균들이 더 이상 번성하면서 그런 냄새를 못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치약마다 다르겠지만 치약을 자세히 보시면 세균을 죽인다는 말보다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 이런 말이 많아요. 결국에 세균을 죽인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항생제나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주방 소독제라든지. 맞아요. 이게 치약에는 그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약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매일 그거 하면 내성 생기니까. 네. 특히 강아지들은 뱉는 게 아니라 먹게 되니까 의약 외품인 거죠, 치약은. 그래도 양치를 해도 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증식을 억제하는 거지 모든 세균을 죽일 순 없어요. 그래서 일부 남아있는 세균들이 어느 정도의 황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양치를 전문가가 아닌 이상 완벽하게 꼼꼼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아, 전문가도 못해요? 네. 네, 저도 못해요. 사람이야 뭐 하루에 3번, 뭐 적어도 2번 이렇게 하지만, 강아지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보호자와의 관계가 엄청나게 나빠질 겁니다. 얘들은 왜 양치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구취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구강 소독제 또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구강 소독제가 유익균도 같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죠. 구강 소독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했을 때는 되게 좋은데 금방 다시 한 하루 있으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구강 소독제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리스테린, 다그린 이런 느낌인데, 아, 우선 애들이 싫어합니다. 그 맛 자체를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우선 기호성의 문제도 좀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익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는 건 좋지만, 너무 자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구강 내 유익균들이 어느 정도 면역력을 형성을 해주는데 그걸 다 죽여버리잖아요. 항생제 먹었을 때 다 죽여버리면 이제 이 안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약간 만성 장염도 잘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양제로 전 연령에 뭐 필요한 영양제 중에 이게 유산균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설명해야 될 게 저희가 만든 제품이기도 하고, 구강 유산균입니다. 구강 유산균.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면 사실 장에 있는 유산균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유산균이 장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강에도 필요하다. 왜냐면 소화기관의 첫 번째 시작 부분이 입이에요. 어, 맞다. 생각해보면 입도 네. 소화기잖아요. 네. 그럼 유산균은 어떻게 해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 구취를 줄여주는지 얘기해주세요.
일단 구강 유산균은 사람 그 장 유산균도 강아지 장 유산균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 제품 안에 들어있는 구강 유산균의 한 종류인 락토바실러스 가셀이라는 균이 있어요. 강아지들한테 발라주면 발라준 지 3시간부터 과산화수소를 생성을 한대요. 네. 근데 과산화수소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상처 소독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세균이 죽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박테리오신을 생성하거든요. 박테리오신이 천연 항생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유산균들이 만들어낸 물질인데 유해균은 죽이고 유익균은 안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강에 발라주면 입속 유해 세균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착한 놈은 유산균, 나쁜 놈은 구취를 형성하는 세균. 우리가 아무래도 군대끼리 싸움을 할 때 쪽수가 더 많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우리의 입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유산균을 더 많이 넣어줬을 때 결국에 유산균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싸우기 위해서 얘네들이랑 락토바실러스 가세리들이 과산화수소도 형성하고 박테리오신도 형성을 해서 얘네들을 죽이고 자기네들이 더 많이 살아남는 거죠.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냄새를 만드는 유해 세균들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구취가 줄어들고 염증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거 얘기해줘야 돼. 경험담. 나는 우리 최민경 수의사의 경험담을 듣고 저도 해봤거든요. 제 반려견이 지금 8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저는 진짜 양치를 잘 시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의 민원이 오기 시작했어요. 얘가 입냄새가 난다. 근데 그때쯤 이 제품이 나와서 신기하다 한번 써볼까? 그래서 이제 이게 캡슐 형태로 돼 있어요. 유산균이 장 유산균도 같이 들어있고 구강에 작용하는 유산균도 아하.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예, 그러면 진짜 우리 그동안 유산균 영양제 많이 먹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장에만 신경을 써줬다면 이거는 구강 유산균 플러스 장 유산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차라리 이걸로 해주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 네. 그래서 원래는 뭐 사료에 뿌려줘도 되고 그냥 이거 통째로 줘서 씹어먹게 해도 되는데 이제 가장 좋은 효과가 있으려면 이걸 이제 까서 이 안에 있는 가루를 손에 묻혀서 발라주면 돼요. 핑구한테 그렇게 해봤더니 어느 정도부터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음날부터 효과 나왔어요. 아, 이제 약장수 같다. 네, 진짜 좀 저 약장수 같을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최민경 수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세상이한테 한번 해줘봤어요. 이제 세상이는 워낙 심하니까 발라놓고서 제가 한 3, 4시간만 한 번씩 이렇게 냄새를 맡다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하고 다음날 딱 맡았는데 확실히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레퍼런스에서 논문에서 봤을 때는 이 유산균이 들어가서 과산화수소수와 박테리오신을 만드는 게 한 3시간부터 12시간까지요 기전을 거치게 되고 그러면 유해 세균들을 좀 죽인다. 하루에 한 번씩 유산균 준다라고 하면 확실히 구취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수의학계 여에스터 선생님으로서 좀 어떤 아이들한테 추천하실 것 같아요? 전 첫 번째는 화식이랑 생식하는 친구들이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냥 건식을 먹을 때보다 습식 사료 위주로 먹을 때 이빨에 음식물 찌꺼기가 엄청 많이 껴요. 그래서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어느 정도의 찌꺼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할 환경이 더 잘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은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거 치태 억제 효과 있어요. 여기 보여줘야 돼요. 그 사진. 사진과 치태 억제 효과가 있다. 이거 여기 띄워주셔야 됩니다. 또 추천할 만한 상황. 이거는 제가 또 사람 쪽 레퍼런스를 가지고 왔어요. 사람도 치주질환이 잘 걸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충치 치료를 하고 힐링을 했어도 구강의 세균 조성이 똑같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유익균을 늘려주지 않으면 또 그냥 재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스케일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건강한 상태를 만들고 그 뒤로 관리를 잘 하자고 하는 거지 그게 완치 뭐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스케일링을 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할 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다. 이게 은근히 또 사용법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사용법을 한번 보여드리죠. 네, 우리 구치세 선생님과 함께하는 바이플라그 사용하는 방법. 우선은 가장 추천하는 방법. 먹이는 것보단 발라주는 게 더 좋다. 먹이면 바로 장으로 가요. 그냥 이제 입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장으로 가니까 지금 캡슐로 돼 있잖아요. 이거 보여줘야 돼요. 우리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그릇에 담아줘요. 근데 이 양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이거 진짜 실제로 먹어보셔도 돼요.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달짝지근하면서 뭔가 고소한 땅콩가루 막 약간 그런 느낌?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 애들 넣어줄 때 그렇게 안 싫어할 거예요. 저는 일단 이렇게 손에 묻히고 혓바닥으로 먼저 할게 해줘요. 왜냐면
혓바닥에도 세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침이 묻잖아요. 이게 더 잘 묻어. 잘 묻어. 이제 여기 잇몸이랑 요 미안해 여기 사이 있죠. 여기에 이걸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도 앞니빨이나 이런 데도 우리 앞니빨이 없었어요. 근데 세상이가 안 싫어하는 것 같은데 맛있어서요. 핑구는 양치는 싫어하는데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요. 여기 이 포켓까지 네. 우선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고 또 제가 이 디자인을 설계한 많은 분들이 아시는 허니콤추 이게 진짜 다용도예요. 맛있기만 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발라주는 거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바이플라그를 쉽게 또 먹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바이플라그 가루를 집어넣으면 흘러내려요. 다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한번 적십니다. 살짝만 적셔서 물을 좀 털어내요. 여기다가 뿌려줍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안에 유산균 가루가 들어가고요. 씹으면서 당연히 치아 사이사이로 이 유산균을 아까 우리 손으로 발라준 것처럼 훨씬 더 또 쉽게 급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걱정되는 게 약한수 같잖아요. 아 이게 진짜 맞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요즘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게 10일 테스트 킷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매를 하시면 대금 쇼핑 같네? 그래도 뭐 어째 해야죠, 그쵸? 좋은 거니까 잘 설명드릴게요. 이걸 구매하시면 이 10일 테스트 킷을 드려요. 이걸 먹여봤는데 애가 안 먹는다거나 아 효과 좀 별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환불할 수 있게 지금 테스트 킷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제가 솔직히 허니콤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이나 설계에 관여를 했는데 제 친구들, 지인들, 보호자님들한테 요즘 제가 제일 강추하는 게 바이플라그입니다. 12월 31일까지만 테스트 킷을 증정하고 있으니까 구취 때문에 걱정이셨던 분, 우리 아이들 구강 건강 때문에 걱정이셨던 분들 건강의 가장 최전선입니다, 입이. 한번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구취의 원인, 세균, 유해세균 때문에 생긴다. 구취를 줄이는 방법은 양치를 통해서 유해세균이 먹고 사는 음식물을 없애주거나 아니면 유해세균을 닦아주거나 아니면 소독약 같은 걸로 유해세균을 죽이거나 근데 소독약은 기호성이 떨어지고 유익균까지도 다 죽이고 그리고 구강유산균이 있는데 구강유산균은 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구강 안에서 유해세균이 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구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좋다가 아니라 당연히 이거 먹어도 양치를 해야 되고요. 영양제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우리가 다 전 연령의 유산균을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수의사 선생님들이 장 유산균뿐만 아니라 구강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으로 바꾼다면 일석이조의 효과 볼 수 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입냄새 제거에 너무 저는 효과를 많이 봐서 여러분들도 강아지와의 뽀뽀가 두렵지 않게 바이플라그로 입냄새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수의사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사실 우리 보호자님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분야거든요. 영양제 이럴 때 어떻게 먹여야 돼요? 우리 아이가 요기가 좀 아픈데 어떤 영양제를 먹이거나 어떤 게 좋아요? 라는 것들이 일반 수의사 선생님들이 조금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최수의사가 그런 분야를 진짜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로 바이플라그에 같이 나왔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영양제나 일상생활에서의 궁금점, 행동학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궁금점들도 계속해서 우리 최민경 수의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